이곳은 안전한 곳 같은데 출구는 어디 있을까? 화살표 키를 사용하면 걸을 수 있고 마우스를 좌우로 움직이면 방향을 바꿀 수 있어. 저 위에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자 가까이 다가가서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올라갈 수 있어. 발코니로 올라가려면 우선 상자의 모서리까지 이동한 후 점프키를 눌러 그 다음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올라갈 수 있어. 간단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 뛰어넘으려면 가장자리까지 가서 멈춰 걷기 키를 누르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아. 점프키와 위쪽 화살표 키를 동시에 눌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면 앞에 서서 위쪽 화살표 키를 눌러. 사다리에서 내려오려면 왼쪽 화살표 키를 눌러. 저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창문 앞에 서서 위쪽 화살표 키를 눌러봐. 저기까지 뛰려면 힘들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장자리까지 걸어가봐. 앞으로 이동하면서 점프키를 누른 후 공중에서 액션키를 눌러 발판을 잡아.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점프키를 누르면 건너편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 배수관 앞에 서서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기어 올라갈 수 있어. 걷기 키를 누르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아. 가고자 하는 방향, 즉 왼쪽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와 위쪽 화살표 키를 동시에 누르면 배수관 위에서 내려올 수 있어. 서둘러, 기력 게이지가 다 소진되기 전에 지붕 위로 이동해야 돼. 이제 기력을 되찾았으니 다시 매달린 채로 저 코너를 돌아갈 수 있어. 서둘러야 돼. 어서 카비에의 아파트로 가자. 저 안에 쓸만한 게 있을지도 몰라. 문을 열어야 하는데. 통 앞에 서서 액션 키를 누른 후 그 상태에서 상하 화살표 키를 사용하면 통을 밀거나 당길 수 있어. 저 밑에 있는 쇠지뢰가 도움이 될 것 같아. 건물 난간에 매달리려면 가장자리까지 간 후 액션 키를 눌러 그 다음 뛰어내리려면 다시 액션 키를 누르고 올라가려면 위쪽 화살표 키를 눌러. 저기까지 난간을 잡고 가야 하는데 아직 힘이 부족한 것 같아. 힘이 더 강해진 것 같아. 난간 앞에 서서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쉽게 뛰어넘을 수 있어.
이곳을 둘러보자. 서랍 찻장 앞에 서서 액션 키를 누르면 조사할 수 있어. 조용히 움직여야 돼. 스텔스 키를 누른 후 화살표 키를 사용하면 조용히 움직일 수 있어. 스텔스 모드 중 벽 근처에서 액션 키를 누르면 벽에 기댈 수 있어. 이 상태에서 좌우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동할 수 있고 코너에 도달하면 주위를 엿볼 수 있어. 좋았어. 열쇠다.